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갖고, 좀 늦은 시각에 좀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뭐, 명절들 잘 쉬시고, 또 선물로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대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큰 수익을 뭐, 준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를 샀으면은 오늘 수익들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렇게 볼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또 잡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려서 몰빵 치고 또 어떤 뭐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항상 손절 잘 하시고, 손절은 장점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잘 하시고, 업황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 흐름을 따라가야지, 전혀 소외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또 설, 선물로 오늘 푸짐하게 뭐 수익들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는 금요일 날설 명절에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해서 어떤 대장주 뭐 휴마시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을 꼭 포트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적중을 해서 또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근데 좀 찜찜한 거는 일단 이 거래소나 코스닥 보면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죠. 뭐 오후장부터 상승 출발해서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져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지만은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뭐 굉장히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에서 장중에 계속 미니 요게 지금 나스닥 선물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 관련해서 시간에서 22% 넘게 시간에서 하락한다고 커뮤니티에다가 장 전에 올려놨는데 그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조금 요것 때문에 좀 상승 제한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뭐 수급이 그닥 뭐 좋은 편은 아니고 금융투자가 또 수급이 들어오다가 다시 1,000억 넘게 좀 팔았습니다. 아무튼 거래나 거래대금이 좀 약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지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되었어.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전에도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연속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주가 흐름이 나오고 아니면 적산병까지 출현하면은 주가 흐름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아직은 방향을 완전히 흐름을 바꾸지 못한 게 지금 추세 때 하락 추세 때 하단 부분 있는 부분에 지금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아무튼 적산병이 내일도 상승 금요일이지만은 상승하는 캔들 양봉이 나와주면은 더욱 좋아 보이고 여기 상단 있는 부분까지 일단은 목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위로 돌파하면은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려면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봉우리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봉우리 작업 이렇게 봉우리 작업을 하고 이 봉우리를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한번더 봉우리를 만들고 돌파하든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면은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가대 낙폭에 따른 V자형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봉우리를 꼭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조금 한두 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 조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대사 하락으로 좀 갇혔기 때문에 그런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서 미 증시를 영향받는 우리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돌려세울지 나스닥을 잘 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연속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오일선 위에 올려놓으면은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적산면까지 나오면 더 좋고 봉우리 작업을 꼭 하고 그 다음에 그 봉우리를 만든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가 일단 매수 진입을 한다든가 일단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잘 보시고 지금 코스피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현재 지금 스토캐스트랑 지금 여기 침체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RSI도 지금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RSI는 지금 벗어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골드나 있죠. 지금 스토캐스트당이 지금 골드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양봉 나오고 연속 나오면 되는데 완전히 지금 벗어나려면은 이 RSI는 한40 이상 넘어가면서 52로 안착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침체 구간을 벗어나면서 32로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났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뭐왜 자꾸만 눌러지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종목 요즘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시간이 좀 늦어서 일단 뭐한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뭐 금요일날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중에서도 진단 키트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좀 견인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 두 종목 있죠. 강하게 오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총 2위인데 그래. 이게 시총 2위인데 오늘 한10% 정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 갭자리가 있어요. 여기 갭자리. 원래 갭자리가 원래 저항자리입니다. 갭을 몸통으로 메꾸고 내려오든가 여기를 아예 몸통으로 돌파하든가 강하게 일단 여기가 이제 저항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요 종목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갭자리가 지금 종가 자리니까 50만 5천원 50만 5천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50만 5천원 이런 자리를 꼭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주로 섹션을 해서 꼭위 상단은 실선으로 5,000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 표시해 주시면서 매매하시고 요 종목하고 그다음에 뭐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여기 파란 점선에 맞고 떨어졌지만은, 항상 파란 점선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21선을 지금 위로 살짝 올랐지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N쪽에 있는 요 부분, 갭 있는 부분을 메꾸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가 저항인데, 그 자리를 지금 12만 3,500원을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자리 잘 지켜주면은 파란 점선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그리고 항상 또 찐팬분에 교육시킨 요 선, 상단선 근처에 온다든가 하단선 안에 들어오는 구간에 이렇게 꼬리 달린 이런 지점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하락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총 2, 3위가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는 가운데 이 시총 2, 3위가 좀 코스피를 좀 견인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나스닥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아직 마감이 안 됐지만은 내일 시장이 또 금요일인데다가 오전에는 반짝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미 시장이 또안 좋은 또 흐름이 나오면은 물론 지금 기업 실적, 호실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오늘 아침에는 메타가 페이스북이죠.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고 뭐지? 페이스북 맞나? 그 종목이 명칭을 바꾸고 그 종목이 실적이 좀안 좋은 상태로 해서 시간에 해서 엄청 냈어. 그게 좀 여파에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었는데 반등을 좀 크게 줄수 있던데 그게 좀 상승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얘기하면은 이제 휴마시스는 금요일 날 미리 선침에 들어가서 물론 요런 자리 이제 미리 이제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진작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공부시킨 요 자리를 하락장에서는 요런 자리에 터치를 하면은 요런 자리 돌파한다든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래량이 나올 때 이렇게 단타 위주로 매매하셔도 돼요. 지금 장은 길게 잡고 가는 것보다 짧게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금요일날 들어가서 오늘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중간에 매도하고 종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거 종가에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상승이 이어지는지 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또 조정을 줄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상황 보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재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털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펠렛칩스는 뭐 목요일 날 진입해서 요5% 정도 수익을 났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올렸다가 요 자리를 못 지키고 이전에 있는 신고가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못 지키고 밀렸더라고요. 오후에 제가 오후에는 매매를 못 했는데 아무튼 이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21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95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요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단기 추세 때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 19,950원이나 21선 이탈하면은 뭐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런 자리 기준을 이탈하면 그냥 털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왜 밀린지는 뭐큰뭐 저기는 없어요. 뭐 이슈라든가 제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 없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바로 반등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산업도 금요일 날 동부에 들어갔죠. 금요일날 종배 많이 들어갔잖아요. 종배 카톡에도 말씀드리고 현우산업하고 뭐 얘기했죠? SV 인베스먼트 요거를 금요일날 카톡으로 말씀드린 종배에 들어가시면 딱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고 추세 때 위로 올라오고 꼬리 다는 이런 자리에서 겁내지 말고 일단 종배로 했는데 종배 뭐 들어가신 분 있고 오늘 상황 보고 들어가신 분 있고 수익이 충분히 났죠. 거래량 없이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4,12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4,365원 요 전고점 자리 돌파를 하든가 요런 자리를 일단은 농구골 때는 만들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핑크선이 있는데 핑크선 위에 여기 있는 자리가 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일 뭐 장이 안 좋다 금요일이고 밑으로 빠지면은 일단 5일선만 이탈을 안 하면은 일단 버티게 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 여기서 좀 흔들더라도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PNC 테크도 종배 들어간 거죠. 여기 꼬리 위로 올라가면 매매하셔도 되고 요날 종배 금요일 날 들어가셔도 되고 충분히 거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위로 뜨고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 지금 고점을 좀 못 높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요 꼬리 부분에서 지금 갭을 떠났기 때문에 요 꼬리 부분을 위로 못 가면은 음봉이 생기면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파란 전선 갖고 계신 게임은 이런 자리 이탈을 하면 일단 나왔다가 요 추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6,980원 중요한 자리죠. 요 자리 근처에 오면은 다시 매수 진입하시고 여기 이탈하면은 뭐 그냥 털고 나오든가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눌러주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이런 자리에 내려오면 다시 하든가 내일 다시 이 파란 점선 위에서 일단 버티고 있으면 계속 버텨셔도 됩니다. 200일선 위에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 찌르고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한데 지금 또 금요일이고 또 거래량이 좀안 받쳐주면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 했네요. 바이오 스마트는 오늘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은 뭐 우상향하고 좀 있는데 일단 요 7,760원 요 자리를 오늘 돌파 못하고 좀 밀렸고 고점을 살짝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요런 근처까지 옵니다. 핑크선 요 자리 밑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요 핑크선 자리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요 근처에서. 돌파하면 더 좋고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단 흔들기 때문에 크게 5일선이나 20일선 뭐 이런 볼린저 밴드가 받쳐주면은 뭐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뭐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살표를 왜 자꾸만 써 있는 거지? 화살표를 지었는데 아무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앤디 포스를 오전에 시초가에서 이제 매매하려고 하다가 일단 여기 파란 점선 위로 갭을 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단타만 했습니다. 여기 갭을 뜨면은 딱 좋았는데 갭을 못 뜨고 요 밑에서 갭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돌파 갭을 떠야 시초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초가 매매를 못했죠. 요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죠? 일동제약을 해야 되는데 일동제약을 했는데 일동제약을 안 하고 저거를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판단 미스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중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라방 들어오신 분들 다 수익 났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를 잡으든 다 수익 나고 진단키트 뭐 장중에 얘기했던 종목 전부 다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손실 난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의 손실 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요거 했고 현대바이오도 단타했죠. 여기 돌파 안착을 못하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라고 했죠. 꼬리가 좀 길어지면은 내일도 뭐요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매매 가능하고 내일 운봉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 없이 달라붙어도 신규로 들어가셔야 되고 요 일단 요 자리에서 정리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반 정도 일단 남겨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 들어갔다 그랬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진다캐트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일동 뭐 홀딩스도 뭐 추세 때 위로 좀 올라온 상태이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찐팬분들 교육시킨 지금 하락장 대비해서 여기, 요 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 요 밑에 있는 선은 웬가하면 깨질 않아요. 요즘 깨고 내려가는 거는 거의 잡주나 그런 상황이고 보통은 요 안에 들어오는 구간에 매수 구간이고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안전하게 여기 위로 올라올 때 매매를 하시고 단타를 하든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버티셔도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갖고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종목이 좀 여러 종목을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일이 좀 바쁜 일이 좀 있어갖고 오늘 영상을 좀 일찍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또 기다리시던 분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오전에 꼭 수급이 몰리고 현재 이제 파동이 진단키트라든가 제약바이오들이 좀 꿈틀꿈틀하니까 좀 파동이 추세 때 이렇게 완전히 돌파하는 이렇게 추세 때 이렇게 얇은 선은 단기 추세 때고 이렇게 굵은 선은 단기 추세 때 중요한 거는 단기 추세 때는 단기 올라가면 단기로 보면 되고 장기 추세 때 돌파한 거는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거금 실적이 안 좋고 뭐 3월 달에
뭡니까? 재무제표 이런 거를 제출 안 하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증거금 100%짜리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시적인 지금 반등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가드 낙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며칠 더갈수 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또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확진자 그런 거를 네이버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꼭 확진자 수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꼭 확인하시고 뉴스도 또 청취하시든가 이래서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조정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일 금요일은 또 어느 정도 좀 털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무리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 영상 기다리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